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찬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진짜 제 장비 바구니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저한테 장비 못 쓰세요? 선생님 훈련할 때 못 쓰세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고, 이제 수영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샘 패들 뭐 사요? 오리발 뭐 사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비 가방. 이거는 작년에 이제 배럴에서 나왔던 장비 가방인데요. 지금은 사이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1년 정도 사용했고, 메쉬 소재로 돼서 장비들 이제 물에 젖었을 때도 가지고 가면 금방 마르고 되게 좋아하는 장비 가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킥판. 짜잔. 이것도 이제 작년에 나온 제품이죠. 배럴 킥판인데요. 요즘에 킥판도 진짜 반만한 것도 있고, 이렇게 크게 나온 것도 있고, 색깔도 다양하고 좀 모양도 되게 다양한 편이에요. 근데 두께에 따라서 부력 차이도 좀 있는 편이니까 좀 사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에게 추천받아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배럴 거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부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킥 훈련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제 오리발.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쇼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스임톡톡 쇼핀 편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발목이 조금 약한 편이어서 이렇게 소프트 타입의 쇼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타입의 쇼핀도 정말 다양하게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거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세 번째. 땅콩! 이거는 수영장에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 중에도 하나이죠. 땅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풀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작년에 나온 배럴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사이에 꼈을 때 다리, 부력도 되게 도움을 많이 줘서 풀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풀브이, 풀 훈련할 때, 상체 훈련할 때 쓰는 제품입니다. 자, 두 번째 좀 스페셜한 킥판 풀브이 섞여 있는 건데요. 이거는 아레나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테지만 박찬미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게 찬미 선생님이 쓰던 건데 이거는 무려 15년 이상이 된 킥판입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사용을 했었던 거고, 킥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운데에 껴서 풀브이로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킥판이에요. 근데 이게 부력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킥 찰 때 이제 킥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좀 숙련된 그런 사람들은 킥판으로도 사용하기 좋고 그냥 풀브이로도 사용하기 좋아서 둘을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수 아이템. 그 다음에는 패들. 오른쪽, 왼쪽, 뒤에. 제일 기본적인 패들인데요. 우선 사람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패들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떤 걸 사야 되죠? 뭐가 더 좋아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제일 기본적인 걸 우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여기 반만한 패들도 껴보고, 이렇게 팔자로 돼가지고 손목을 고정해주는 패들도 껴보고, 정말 패들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그것도 자기의 문제점에 맞는 그런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들은 그냥 제일 기본적이고, 좀 물 잡을 때 물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리도 늘려주고 풀 훈련이 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제가 정말 가끔 사용하긴 하지만 롱핀입니다. 제가 사실 선수? 진짜 어렸을 때부터 롱핀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습을 시작하고부터 롱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우선 롱핀은 속도가 쇼핀보다 훨씬 더 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무릎이 구부러지는 느낌이 있어서 잘 사용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속도감이나 조금 상체에 집중하고 싶을 때, 가끔 이제 조금 재밌게 수영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는
센터 스누클인데요. 우선 저는 처음에는 한 진짜 10년 동안 센티라는 브랜드의 센터 스누클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가 좀 덜렁덜렁 거려서 턴하고 나올 때마다 좀 흔들리는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티어 거를 한 2년, 3년 전에 한번 구매해서 썼는데 흔들리는 느낌이 덜해서 전 좋더라고요. 근데 센터 스누클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 종류들이 있어서 이것도 진짜 자기한테 맞는 좀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티어 거를 사용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특이한 거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망사처럼 생긴 훈련 도구예요. 이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새로 나와서 제가 테스트도 해보고 지금 훈련으로 이제 훈련할 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장갑 그리고 발목에 착용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발목에 이렇게 착용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어떻게 훈련하는 거냐면 여기 구멍 때문에 저항이 엄청 생겨요. 근데 패드 같은 경우는 물을 무겁게 해서 앞으로 더 많이 나가지만 이거는 사방으로 전체적으로 저항이 생겨서 더 팔이 묵직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더 안 나가는 느낌이 드는 그런 훈련 도구거든요. 그래서 손이 너무 가볍고 물감이 없을 때 이걸 착용해서 훈련한 다음 이걸 빼주면 물감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걸 정말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풀, 이거는 킥인데요. 이것도 이제 망사처럼 자세가 너무 웃긴가요? 망사처럼 이렇게 착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킥 찰 때마다 물속에서 흔들려서 저항이 발생을 해서 앞으로도 누가 잡아 당기는 느낌이 나서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낀 다음에 그 다음 벗으면 훨씬 더 가볍고 잘 차지는 느낌이 난다는 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짜잔! 이거는 배럴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아쿠아 글러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촬영할 때 한번 써보고 저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훈련하는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자유수영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끼고 그냥 스컬링을 해주면 훨씬 더 저항이 많이 생겨서 훈련이 더 잘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착용을 하고 스컬링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오리팔? 오리손처럼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좀 더 무거워지고 여기에도 물이 살짝 들어가서 좀 묵직한 느낌으로 물을 느끼면서 스컬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을 때 저는 이걸 가져가서 그냥 제자리에서도 팔을 많이 움직여주고 스컬링 할 때도 조금 무겁게 움직여서 물감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도구예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요즘에 맨날 들고 다니는 장비들을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장비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제 장비를 다 한번 소개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장비도 한번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더 새로워진 아이템,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아이템을 나중에 한번 써보고도 한번 또 이 편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시즈잎! 아, 오케이. 우선 킥판을 사용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발차기인데요. 처음 수영을 시작할 때 부력 도구가 없이 그냥 맨몸으로 수영을 시작하는 사람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력 도구를 이용해서 발차기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킥 훈련을 할 때는 이런 부력 도구를 이용해서 상체를 고정한 뒤 발차기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스누클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우선 이거를 입으로 물고 이제 호흡을 오른쪽 왼쪽으로 하지 않고 그냥 고정한 상태로 이 구멍으로 숨을 쉬면서 자기 손의 영법도 바라볼 수 있고 고정한 상태로 밸런스를 맞춰서 수영하는 훈련에 도움이 되는 장비예요. 그래서 선수들도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서 이렇게 스누클을 착용하고 밸런스 맞게 그리고 영법 교정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훈련 도구입니다.